안녕하세요. 저는 위즈덤센터 대표 이은주라고 합니다. 요즘 심리학에 관심을 갖고 상담을 직업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아주 좋은 길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길입니다. 이미 다른 전공으로 대학을 졸업하시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이미 상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대학원에서 상담 석사를 받으신 분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는 데는 사실 심리학적 배경 지식이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신 경험과 전문성이 훗날 상담을 하시는데 커다란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WPI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WPI, 여러분 생소하시죠? WPI는 심리학자인 황상민 박사가 15년 이상의 연구와 임상을 바탕으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입니다. 기존의 성격검사들이 해외에서 만들어졌고 또 사람을 특정 유형으로 분류만 하다 보니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WPI는 5가지 자기평가 유형과 또 타인평가 5가지 유형의 조합으로 한 사람의 성격을 MRI 찍듯이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결과는 사진의 프로파일처럼 나타나는데요. 그것을 해석하는 데는 사실 약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이 바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3회의 수업과 10회의 사례 분석 세미나 참석 그리고 50시간의 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초급, 중급, 고급 3회의 수업에서는 WPI에 대해서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배우게 되십니다. 사례 분석 세미나에서는 WPI를 활용한 상담 사례를 보시면서 공부하시게 되고 또 실습을 통해서 직접 상담도 하시고 슈퍼비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후 시험을 거쳐서 이제 자격증을 받으시는 거죠. WPI 상담 코칭 전문가 자격증은 국가에 등록된 민간 자격증입니다. WPI를 활용한 상담은 공감만 해주거나 통념적인 조언만 해주는 그런 기존의 상담과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상담 이론에 집착해서 내담자의 문제를 간과하는 그런 우도 범하지 않습니다. WPI를 활용한 상담은 WPI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내담자의 문제를 새롭게 규명하고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스스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실용적인 상담입니다. 여러분이 그럼 전문가 자격증을 받으시면 그걸로 진짜 상담의 달인이 된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WPI를 활용해서 상담을 시작해도 된다는 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받으셔도 사람을 치료하거나 진료하거나 개원을 하시지 않고 인턴, 레지던트의 수련 과정을 겪으시잖아요.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을 받은 후에 수련을 하실 기회도 가지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수련을 마치시고 나의 상담센터를 오픈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담센터를 오픈하실 수 있게도 지원해 드립니다. 상담센터를 오픈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 지점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WPI 심리상담센터 브랜드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좀 더 수월하게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좋은 길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떠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한번 돼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통해서 상담가로서의 커리어도 개발하시고 또 제2의 인생도 준비하시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